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개만도 못해요. 아. 이재명의 애완견에 불과한. 와. 처럼 주장하면 애완견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뻐해 주세요. 이뻐해 주세요. 아, 이거 언론은 애완견이다. 이 발언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일컬어서 왜 검찰이 알려주는 대로만 받았느냐, 라며 언론의 애완견이다, 라는 평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의 언론관도 문제인데, 그 주변이 더 난리예요. 더 문제예요. 언론학 박사고 방통위 상임위원을 했었던 양문석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다라며 언론의 개만도 못하다라고 한 수 더 떠서 얘기했고, YTN 기자 출신이라는 노종면, 언론의 개념이 원래 애완견이라는 개념이 있다, 비하한 거 아니다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저널리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한 발언입니다. 제가 저널리즘 관련해서 교수 아닙니까? 인사대학교에서. 언론의 어떤 순기능이 점점점 강화되면서 권력 감시 기능이 강화됐다 라는 표현에서 나왔던 그걸 갖고 와치독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애완견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주장은 정말 무식한 주장. 저널리즘의 학문에서 이 애완견이라는 개념 자체는 없습니다. 굉장히 무식한 얘기를 저렇게 두둔한다라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이재명 대표가 언론이 애완견이냐라고 한 데는 안보수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 어딘가 판결문에 이 대북 송금은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위해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언론 왜 이거 안 지적하냐라는 건데, 언론들이 그 판결문을 다 입수해서 봤는데 판결문 어디에도 대북 송금은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위해서다라는 적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판단 자체를 안보수 재판문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실관계 틀린 말을 해놓고서 그거 안 쓴다라고 애완견이라고 한 것이어서 더욱더 논란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부터 네. 좀 얘기 좀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판결문에 쌍방울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대북 송금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우리도 보도를 했지. 근데 나오지도 않은 걸 보도 안 했다고 애완견이다라고 하면 개만도 못하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개만도 못해요. 아, 강한 돌직구. 네. 개는 최소한 자기 영역 표시는 정확하게 하고 네. 영역 안에서 네. 그래서 애완근입니다. 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그 행태는 말하자면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입법권의 영역을 뛰어넘는 일을 하고 있죠. 예. 자기가 사법부의 행위까지 또 뭐 입법부 행위는 물론이고 법 외국제 표적사 예. 금지법 완전 중국 공산당식의 말은 사법제도화를 네. 지향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개는 자세한 자기가 영역 속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는데 그 판단조차도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야말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의 애완견에 불과한 와. 그런 행태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강력한 도직구. 네. 실제로 보면 네. 이재명의 그야말로 사랑받기 위해서 총선 전부터 뛴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오직 이재명은 보고 지금 현재 월요 대란 속에서 민주당이 예를 들면 정말 정신이 있는 정당 같으면 빨리 법사위 이전에 대정은 문제, 의사의 수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논의하면서 의협 단체들을 국회 안에서 정말 조정할 수 있도록 그게 중심이 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모든 포커스를 이재명 법사위에 올인한다는 것은 진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 굳이 애매한 두리뭉실한 부분을 굳이 언급하지 않은 그렇죠. 부분에 대하여 그것을 마치 언급된 것처럼 다시 한번 그야말로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이다. 그렇죠. 이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안보수 판결과 이화영 판결이 서로 배치된다. 이건 검찰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호도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보는 것이 보세요. 안보수에 대한 판결은 대북 송금, 거액의 돈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안보수라는 사람이 어떤 위법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소고, 그리고 나서 김성태가 체포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화영의 죄를 묻는 거예요. 대북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부지사로 있었던 이화영이 이 공적인 지위에서 어떻게 쌍방울로 하여금 이 돈을 북한으로 넘기게 했느냐. 그리고 나서 검찰은 이제 최종 결재권자라고 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이때 검찰의 수사 과정이 전체가 다 나오는 거죠. 그거를 이재명에 대한 내용을 안보수에게 기소장에 쓸 수 없는 거고, 이재명 재판에 판결할 내용을 안보수 재판부가 미리 판단할 필요도 없는 거라는 거죠. 이런 수사의 단계와 기소의 단계가 있는 건데 이걸 아니 왜 이재명 재판 기소 때 한 내용을 안보수에 안 썼냐 라고 해서 이걸 배치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조금 공부가 좀 덜 됐거나
알면서도 그렇게 주장한다는 건 굉장히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굉장히 보여질 수 있다라는 지적. 이재명 대표가 욕한 것은요 언론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언론 욕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그 누구 욕을 하느냐, 법원 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법원 욕이다. 그러니까 판사한테 뺨 맞고 언론에다가 화풀이한 화풀이한 거죠. 거죠. 왜냐하면 아 표현 차이지다. 네. 판사에게 뺨 맞고 네. 언론한테 아이 예완견 화풀이했다.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은 언론이 보도한 게 최근에 보도한 게 검찰의 공소장입니까? 아니잖아요. 판결문이죠. 언론이 보도한 거는 그 이화영의 판결문인데. 그러네. 그러니까 욕하고 싶은 거지. 왜 판결문을 저딴 식으로 썼느냐. 그러네요. 언론까지도 무슨 애완견이니 뭐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느냐. 제 생각에는 이화영 판결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실은 아픈 거니까. 진실은 오늘 명언 제조기야 형? 아, 막 나와. 그냥 다자오니까 막 나와. 제가 먼저 퇴근할, 퇴근할게요. 아, 그래? 혼자 해도 충분히. 아니 너무 명언이 많아. 예. 진실은 아픈 법이다. 아니, 제가 지난주에 예. 저 자리에 앉았는데 예. 말이 안 나오죠. 안 나와. 이 자리는 아무나 못 앉는 자리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명언 두 개 나왔어요. 판사에게 뺨 맞고 언론에게 화풀이한다. 진실은 아픈 법이다. 엄청나네요. 아팠으니까. 아프면 청춘인데. 네네. 흔들려야 청춘이지. 흔들려야 청춘이구나. 요즘 흔들리십니까 형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몸이 좀 무거워져가지고. 그렇군요. 무게중심이 굵직한 분입니다. 우리 흔들리지 않는 정법죠.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 사실은 언론이 최근 보도한 건 1심 이화영 판결문을 보도한 건데 그 판결문을 보도한 언론한테 검찰이 불러준 것만 쓴다라는 사실관계에 안 맞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거는 이 판결에 대한 굉장히 불만인 거고 또 하나의 굉장히 좀 무식한 소리는 뭐냐면 법사위에서 최근에 이 표적수사금지법을 발의한 아까 형규 형님 점잖게 우회적으로 비판했던 상권분립을 위반하는 영역 구분도 못한다라고 했던 이건태 의원의 그 발의한 법안이 논란이잖아요. 그 이건태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렇게 질의했어요. 아니 왜 판사를 허구 많은 판사 중에 하필 그 판사가 배정되냐. 이거 일부러 한 거 아니냐 조작해서. 검찰이 재판부를 쇼핑한다라는 주장과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거 굉장히 무식한 말이야. 근데 이분이 무식한 분이 아니에요. 검찰의 고위직을 했잖아요. 알면서도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왜냐면 국민들은 일상에 바쁘고 생계에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법원이 어떻게 재판부를 배당하는지 검찰에서 어떻게 재판부를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아실 필요도 없고 잘 아실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국민들을 좀 호도하기 위한 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와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오늘 조선일보 1면에 대서 틀린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과 북한의 리오남 사이에 방북 비용과 관련된 협상이 모두 다 끝난 거예요. 500만 달러 주면 우리가 방북해줄게. 아, 너무 비싸. 300만 달러로 하자. 그러자 리오남이 딜! 콜! 그래서 이화영이 굉장히 기쁘게 야 문재인보다 더 북한에서 성대하게 환영해준다. 300만 달러 합의됐다. 김성태가 300만 달러 다 내기로 합의됐다. 라는 실무진의 합의가 다 끝난 후 이재명 대표가 누구와 방북과 관련해서 통화를 하려고 전화환담을 준비했냐면 바로 북한의 리명철과 통화를 하려고 준비했다. 근데 이 리명철은 바로 북한에서 경기도와의 대북 사업을 총괄했던 인물. 리오남 위에 있는 인물이에요. 리오남과 이화영의 방북과 관련된 실무 협상이 완료되자 이재명 대표와 리명철이 직접 통화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까지 검찰이 공소장에 썼다라는 건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 형님 검찰이 소설을 쓴 겁니까? 이 주도하는 공소장 내용을 이제 전 못 봤는데 오늘 신문에 나온 거 쭉 정리를 갖다가 해봤더니 퍼즐이 딱딱딱 맞아. 검찰 수사 잘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의문이 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딱딱딱 아귀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귀. 형처럼 주장하면 애완견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뻐해 주세요. 이뻐해 주세요. 아니 이렇게 큰 애완견이 어디 있어? 아, 그러니까 이뻐해 달라. 형이 보기에는 법률가가 보기에는 네. 검찰이 이 재구성한 수사 내용 공소 사실이 타임라인별로 논리가 딱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픈 거고 그러니까 연어가 등장했던 거고 연어가 그 전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등장했던 거고 기존에 잘하던 서민석 변호사 자른 거고 이게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저렇게 했었어도 부족했구나. 그다음에 저는 계속 그 진짜 예. 땅을 치고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 작전이 일단은 맞아떨어졌다고요. 이재명 대표의 작전이 맞아떨어졌어. 77일 연기됐잖아요. 변호사 바뀐 다음에 와, 서민석 변호사가 77일 서민석 변호사가 계속 이 재판을 맡았으면 그랬으면은 최소한 판결은 그 6월 7일에서 77일에 앞당겨졌을 거고요. 그럼 이와 같은 사실을 한 우리 4월에 나왔겠네. 3월에 나왔어요. 3월에 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알고 아, 총선 전이네요. 판결을 총선 뒤로 미뤘다. 그렇죠. 와. 이미 이 재판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기대와 다르게 제가 알기로는 안부수 회장이 거의 다
실토한 그렇죠. 사항입니다. 아니 자꾸 일각에서는 네. 김성태한테 뇌물 받고 진술을 변경했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안보수가 진술을 다 했어요. 네. 그 시점을 잘 알아야 돼요. 진술을 다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조금이라도 물타기하기 위해서 이화영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렇죠. 수술을 펴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다. 역사의 교훈 하나 여기서 돈으로 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라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해놨습니다. 오늘의 핵심평,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위가 개만도 못하다.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중국 공산당식의 사법제도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